새로 나온 책 시간입니다. 퍼스널 스타일리스트가 옷으로 들려주는 복음 이야기를 펴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 팬데믹 시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대안으로 공동체성을 제시하는 책 등을 최중우 기자가 소개합니다. 퍼스널 스타일리스트가 옷으로 들려주는 복음 이야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특별히 제 고객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냥 무턱대고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패션으로 접근을 해보자 라고 해서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창세기 말씀을 주셨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8년 동안 그 얻은 깨달음들을 저자는 창세기 가죽옷에서 요한계시록 세마포 옷까지 성경이 패션이라고 전합니다. 성경이 패션 이야기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패션 디자이너이시고 패션의 완성으로서 그 끝을 의상을 입혀주는 것으로 우리 인류의 역사를 마감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팬데믹 시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대안으로 공동체성을 제시한 책. 코로나로 교회의 생태계에 많은 변화를 가져온 가운데 서로 연결된 공동체만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전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교회가 공동체성을 어떻게 강화했고 그 결과 어떤 기적적인 역사들이 일어났는지를 14편의 설교문과 한 편의 컨퍼런스를 통해 보여줍니다. 성경으로 복관 세우기. 올바른 복의 관점을 성경을 통해 알려줍니다. 하나님께 복 구하기를 지향해야 할까? 아니면 지향해야 할까? 저자는 그리스도인은 복을 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특히 사람에게 복이 필요하다는 말은 곧 사람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말이라며 하나님이 복이다고 강조합니다. 즐겁게 듣고 담대하게 실천하도록 돕는 신약 안내서. 저자인 박영호 목사가 지역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강의 내용을 토대로 신약 성경의 독특한 점과 핵심 내용 등을 전해줍니다. 책은 모두 4장으로 구성해 독자들이 신약 성경의 큰 숲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